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단호박을 전자레인지로 1kg 되는 단호박입니다.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요. 먼저 한 6분 씻어서요. 이렇게 키친타올로 제가 물기를 이렇게 닦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6분을 돌려오겠습니다. 이렇게 6분을 돌렸거든요. 지금 많이 뜨거운 상태고요. 밑은 이거를 원래 이렇게 3분 뒤집어주면 되는데 제가 6분을 다 돌렸더니 밑은 좀 익었거든요. 잘라줍니다. 꼭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엎어 놓겠습니다. 자, 이쪽도 단호박 고르시는 요령은요. 쪄서 드시려면 파란 걸 고르시고요. 호박죽 하시려면 익은 거 고르셔도 돼요. 이렇게 색깔이 바래야지 폭신폭신하거든요. 이렇게 엎어 놓으신 다음에 꼭지를 자, 이렇게 해서요. 익은 부분은 가쪽으로 놓고요.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다시 돌리는데요. 렌지의 그 성능에 따라서 8분이나 10분 정도 돌리시면 돼요. 그래서요 다시 돌리는데요. 한 8분을 더 돌려가 왔습니다. 이제 다 됐거든요. 잘라볼게요. 겉이 아주 박신박신하고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떠서 긁어 드셔도 되고요. 또 잘라서 또 드셔도 됩니다.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호박찜 완성했습니다.